헬파티에서 살아남았어요. 자, 헬파티 살아남았고, 네. 어쨌든, 오늘 거 잘 편집해봐야지. 잘 편집해봐야지, 이제. 집까지 금방 걸어가요. 어쨌든. 오늘 참, 살다 이런 일이 다 있니? 살다 진짜 이런 일 다 있냐? 어떻게 다른 인맥도 아니고 군대 동기를 여기서 만나? 그것도 군대 동기끼리 같이 BJ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? 뭐 어쨌든 뭐 이런 인맥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. 진짜 이러고 있을 줄은. 어쨌든 가는 거고. 여행 가세요. 아, 아까 같이 봤던 분. 그래가지고 어차피 집에 걸어갈 수 있어가지고 난 그걸로 된 거지. 자,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네. 여기는 홍대. 아, 어제 그 푸파대회 끝나고 집 어떻게 갔냐고요? 저는 뭐, 거기가 이제, 아, 11시 끝났는데, 그, 뭐냐, 경기광주에서 그 판교까지 지하철이 두 대가 남아 있었어요. 판교까지 지하철 두 대 남아 있었고, 그 다음에 저 이제 판교에서 광화문까지 그 가는 경기도 버스 많잖아요. 그거 타고 가면 이제 광화문 쪽에서 제가 사는 동네 쪽으로 그 돌아가는 버스들이 좀 늦게까지 있어요. 그래서 버스 3개 지하철 하나 타고 그렇게 집에 갔어요. 저 노래 너무 큰데? 저작권. 그래서 그렇게 집에 갔고요. 여기는 홍대에서는 저는 집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. 근데 니네들이 가고 싶으면 어쨌든. 아니 사실 내가 집이요? 마포요. 홍대에서 걸어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저는 일단은 상수역을 거치면요, 그 한강 자전거도로 있잖아요. 한강 자전거 산책길 거기로 나갈 수 있는데, 거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저 사는 동네 나와요. 그래서 아까도 걸어왔어요. 착각 굳었어. 그냥 그래가지고 네, 오늘 참 별의별 경험을 다 하네요. 아니 왜냐면 내가 남순이가 그 방송국에 그 페이스북 자기 이름을 걸어놨어요. 그 자기 이름을 걸어놨어. 그래가지고 그 설마 걘가? 훈련소에서 봤던 걘가? 자대 대대까지 같이 갔던 걘가? 그런 생각을 했는데, 그러니까 얼굴이 약간 비슷한 거야. 물론 이제 둘 다 전역하고 나니까 이제 머리를 길려가지고 잘 모르잖아요. 근데 야, 설마 했는데 그 대대까지 같이 갔던 훈련소 동기였어. 에라이. 참 살다 아니 학교 동창도 아니고 군대 동기가 같은 BJ였어.
군대 동기가 BJ였어. 그래가지고 에 그리고 그 친구가 유격 조교도 했던 애예요. 물론 저는 그때 부상 회복이 다 안 끝나가지고 부르진 못했지. 게이드.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아 저 군대요. 저 2008년 9월 2일에 입대했어요. 그러니까 사실 제가 남순이보다 이제 두 살이 더 많은데 그 이제 그거였지. 이제 훈련소 같은 소대에서 만난 거야. 그래가지고 그 대대까지 같이 갔고요. 그러니까 제가 3학년 1학기까지 학교를 다니다 군대를 갔어요. 좀 늦은 거지. 어쨌든 어떻게 건너지? 아 신호가 이쪽이 바뀌었구나. 여기 건너자 그러면. 그래서 참 이런 인연이 살다사도 어떻게 아프리카 TV에서 만나? 그것도 BJ 대 BJ로 만나? 약간 이렇게 기이한 인연도 참 없는데.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원래 다른 BJ들하고 뭔가 뭐 교류 없고 막 그럴 것 같았거든요. 근데 이제 어제 그 뭐냐 창현님의 그 푸드파이트 대회 그거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다른 BJ가 하는 방송 그런 거에 정식 출연한 거 처음이었잖아요. 그래서 좀 뭐 이제 어떻게 끌어보는 거지. 상수역을 통과했고요. 아 북경원이요? 그 경강선 경기광주역 가서요 아 4단계 진짜 매워서 못 먹은 거냐고요? 아니요 시간이 모자라서. 원래 그 4단계가 그러니까 그 4단계 공짜로 주는 기준이 원래는 30분 내에 완봉이에요. 근데 이제 방송이 너무 루즈해지니까 그 이제 루즈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뭐냐 그 뭐냐 몇 분 그 십몇 분 컷 한 거지. 10분 컷 빨리 끝내려고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그 먹는 순서가 조금 엇갈렸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낙지만 먹기 시작해서 낙지하고 좀 야채하고 같이 섞을걸. 솔직히 저는 이제 비염이 있어가지고 그 청양이 올라간 냄새를 많이 못 맡았어요.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냄새를 못 맡았던 게 좀 처음에 겁을 안 먹고 들어간 게 아닐까 싶어요. 진짜 냄새를 못 맡았던 게. 그러니까 3단계하고 4단계 차이가 그 국물 빨간 거 차이도 있지만요. 그 솔직히 그것도 있어요. 그 청양이 올라간 거하고 안 올라간 거의 차이예요. 4단계에만 청양이 올라가요.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신호등 꺼졌으니까 이럴 때 건널게요. 그냥 그렇고 참 아이고. 아니요, 저는 그 반대 방향.
그러니까 여기서 우회전하면 당연히 발전소거든요. 바로 여기 그 토정로 따라가면.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요. 상수동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양화지 성지인데 저는 여기서 좌회전해요. 여기서 좌회전하고요. 그리고 저는 사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좌회전해서 그 건든 길 이름이 토정로라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길 따라 쭉 직진해도 돼요. 제 사는 동네는. 근데 그 중간에 뭐냐 중간에 이제 신호등 안 거치려고 저는 한강으로 해서 갈 거예요. 아, 평상시 시청자요? 많을 때 한 5명 넘나? 일비의 한계예요. 예. 그래서 좀 근데 이제 남순이가 아까 방송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한테 막 그냥 좀 원래 말투가 약간 그런 장난 많이 걸잖아요, 남순이가. 그래서 다 이해해. 나도 어느 정도. 아, 방송 시작이요? 예전에 그 방송 장비가 굉장히 열악한 시절을 빼면, 글쎄요. 아, 남순이가요? 아, 나 그 관심병사였다는 거요. 아니, 근데 그거는 팩트거든요. 어쨌든 그건 팩트는 맞으니까 이제 나중에 그런 그 드립이 좀 나오면 내가 이제 받아치는 내가 이제 어떻게 받느냐가 좀 이게 차이가 있겠죠. 잘 받아야지 뭐 이미 그러니까 내 얼굴 알아보는 거예요 걔가. 자, 제가 일부러 여기까지 온 이유가 여긴 신호등이 꺼져 있어요. 그래서 바로 건널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무서운 기억력이야. 왜냐면 그 친구가 유격 조교까지 했던 애거든. 물론 나는 그 유격 조교일 때 군림을 당하지를 못했어요. 부상 회복 중이어가지고 그 특권이 있었지. 자, 이제부터는 한강을 걸어가기 때문에 저는 신호등을 하나도 안 받고 이제 논스톱으로 집까지 갈 수 있어요. 이래서 좋아, 우리 동네가. 신촌홍대를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. 신촌은 평소에 마을버스 타고 홍대도 원래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는데 좀 이 늦은 시간까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걸어갈 수가 있거든. 걸어갈 때 좋죠. 근데 이제 아까 막 그 나이요? 제가 87년생이고 남순이가 89년생. 사실 이제 나는 그래서 이렇게 본명을 알잖아요. 그리고 그 친구도 방송국에 본명을 써놨더라고요. 그 페이스북에 누구 이름 쓰면 나온다. 그런데 그 내가 약간 얼굴도 비슷하고 그리고 뭐냐 내가 기억하는 그 이름이야.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이도 약간 그쯤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내가 자세히 보니까 갠 거야. 그래서 사실 나는 좀 그 방송에서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. 어차피 마주칠 일이나 있을까 싶었는데 근데 사실 오늘 다른 BJ도 와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하랑님도 온다길래 그래서 나는 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
박현우라는 사람인지 박현우라는 전우였는지 뭐 그런 거 확인하고자 간 거였지. 더 큰 목표는 이뤘어요. 아나랑님 봤어. 아나랑님하고의 인증샷도 SNS에 올렸기 때문에. 아 오늘 그래가지고 그 뭐냐 시청자들 만나는 야외 방송을 했었어요. 그 중간에 만날 때까지는 만나서 이동할 때까지는 그 남순이 방송을 켰고 그리고 이제 식사할 때는 하랑님 방송 켰어요. 그래서 하랑님 방송에도 업 하나 눌러주고 왔고 근데 내가 아쉽게 오늘은 별풍선에 충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하랑님하고 사진 찍어서 저도 BJ인데 나중에 놀러가서 팬가입 해드린다고 그렇게 했죠. 또 이제 BJ에다가 구면이다 보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이제 왠지 BJ들이면 다른 BJ한테 그 첫 팬가입 할 때 왠지 한 최소 100개는 쏴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. 아니 근데 저는 실제로 모르겠어. 제가 다른 BJ한테 아직 쏴본 적이 한 번밖에 없는데 그때도 100개 좀 넘게 쐈다. 100개 넘겼다. 합해서 150이었나? 어쨌든 그래서 그 남순이한테도 팬클럽 가입해줘야 되나?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집에 갈 때까지만 이렇게 잠깐 켤게요. 이거 아프리카 TV에는 그게 있어요. 그 방송국 자기 관리할 때 혹시 자기가 다른 BJ 방송에 출연했거나 아니면 그 뭐냐 자기 방송으로 또 출연한 BJ가 있으면 거기에다 링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까 방송국 업데이트 하면서 그 창현님 넣고 그 뭐 거루님 넣고 뭐 킹기우님 넣고 그리고 그거 했어요. 그 그리고 아나 그 이나짱님 넣었고 근데 남순이 추가해야지 하랑님하고 어쨌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출연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연관 검색이 뜬대요. 어쨌든 설마 했는데 리얼이었고 그러게요. 어쨌든 지금은 서강대교 밑을 걸어가고 있고요. 마포대교까지만 가면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이래서 신촌홍대에선 늦게까지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. 걸어갈 수 있거든. 신호등 한 번 안 받고 갈 수 있어요. 어쨌든 근데 내가 보기에 지금 저 NSWNNW는 다른 시청자 같아. 그 WNNW가 원래 그 남순이 그 아이디거든요? 내가 모를 줄 알지? 다 알아요. 난 다른 BJ들 소식들 다 그 꿰고 있거든. 제가 다 찾아보니까 다 유튜브 찾아보고 근데 저는 인방계를 안 믿어요. 인방계는 그거는 그냥 시청자들이 그것만 보고 하는 거니까. 그 BJ들이 방송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있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소식을 알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소식을 그렇게 확인해요. BJ들이 유튜브를 확인해. 어쨌든
뭐 덕분에 뭐 긍정적 어그로거리는 확보했네. 오늘 방송은 저 걸어서 집에 갈 때까지만 할게요. 왜냐면 오늘 그 또 유영만 선생님 뵈러 가야 돼요. 어쨌든 거기 가서 방송을 할지 안 할지 생각 중. 아, 뭐 그래도 뭐 오늘 뭐 그렇게 후회할 일은 없네요. 뭐 국민연금 그 공단 방문했던 일도 잘 끝났고. 아, 이제 또 이번 달에 돈 버는 활동 열심히 해야지. 아니 저는 방송만 하는 게 아니니까 기사도 쓰고 해야지. 아, 땅 질퍽질퍽 할 것 같은데 그냥 갈게요. 네. 아니 그냥 신촌 가서 펌프 좀 더 하다 갈 거고 했나? 뭐 일단은 뭐 이제 그날 아니 먹은 거는 이제 대부분이 식사들을 한 번씩 하고 와가지고 그냥 다들 사람 보려고 온 거라. 뭐 얘기하면서 먹게 뭐 적은 양은 아니었고 뭐 밥 맛있게 먹었고. 먹방 찍을 뻔했어. 그래서 오늘은 또 갈 곳이 많기 때문에. 네, 추천해 주신 분 감사해요. 모바일이라서 지금 어떤 분이 추천하셨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. 집에는 이제 거의 다 와가고. 이제 여기 이제 가는 길에 화장실이 있는데 저는 아까 출발하기 전에 화장실을 갔기 때문에 괜찮아요. 그리고 여기서 이런 거 다음 출구가 이제 제가 사는 동네예요. 다음에 가는 곳이. 아, 남순이요. 아, 그 혹시 어저께 오후에 그 아프리카 TV 업 확인해 보셨어요? 그 방송국 공지에 그 연말 모임 한다고 남순이가 쏜다고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BJ도 와도 된다. 그리고 만일 혼자 오면 혼자 온 사람한테 100만원 더하기 소고기 준다 그랬었는데 한 거의 한 30명 가까이 왔어. 그 자정 가까운 시각에. 다들 집에 갈 시간이거든요. 더군다나 월요일 밤인데 한 36명이 온 거야. 그래가지고, 그냥, 남순이 왔고, 아나랑님 왔어요. 그래서, 그냥, 이제 같이, 그냥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뭐 그러다가 헤어졌어요. 그리고, 집 먼 사람들, 아, 아는 사이냐고요? 네. 군대 훈련소 동기예요. 군대 훈련소에서 같은 소대였고 나중에 자대를 대대까지 같이 갔어요.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그 방송국에 진짜 페이스북에 그 본명 있잖아요, 박현우. 그래서 아이 설마 비슷하게 생긴 동명이인이겠지 했는데 진짜 걔야.
잘생긴 거 인정. 그리고 걔 몸짱이었어요. 그 군대 있을 때 이제 대대체육대회 할 때 그 뭐냐 몸짱 선발대회 2년 연속 우승했어. 그래가지고 아 방금 하냐고요? 그때보다 더 관리한 것 같아요. 아니면 그때는 이제 군대는 한계가 있잖아요, 몸 관리가. 그 왠지 내가 그때 봤을 때보다 키가 더 큰 것 같아. 군대에서 봤을 때보다 키가 더 컸던 것 같아. 그러니까 뭐 그래서 내가 놀란 거예요. 진짜 알아볼까? 예. 진짜 완전 놀랐어요. 아 방송 도와달라고 하라고요? 아 근데 그 친구 알잖아요. 게스트 역캠만 섭외하는 거. 역캠만 섭외하잖아. 그래가지고 아 역광이 안 보이네. 내려갈 수도 없는데 지금. 아 한번 도와달라고 하지. 근데 그런 얘기는 했어요. 그냥 아니 팬가입하고 자기 누군지 얘기하지 그랬냐고. 아 저요? 이따가 오늘 오후에 그 이제 제가 아는 대학 교수 중에요. 좀 그 유명한 분이 계세요. 유영만 선생님이라고. 그분 뭐 그 출판 특별 강연 있는데 그걸 지금 갈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. 만약에 가서 할 수 있게 되면 그것도 생방송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분 강연 녹화 뜨고 저는 이제 리액션. 그러니까 진짜 아니 남순이가 되게 통 큰 게 그 집이 먼 사람들 택시 요금 다 줬어요. 저는 굳이 주겠다는 거 안 받았어요. 저는 이제 걸어가니까. 얼마씩 줬어요? 그 아마 거리비를 줬겠지? 일단은 되게 넉넉하게 주던데? 물론 더 먼 분들도 있겠지만. 추우신데 받으시지. 아니, 그래도. 아니. BJ인데 받긴 좀 그렇잖아. 그 남순이 그것도 하지 않아요? 그 쇼핑몰도 운영하지 않나? 그렇게 들었는데. 하여간 바쁜 애 같아. 어쨌든 고깃값이요? 아니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. 그 100만원 쏜다고 했는데 아마 그만큼 안 나왔을 거예요. 그 이게 거의 자정 다 돼서 모이니까 이게 사람들이 좀 그 이제 저녁을 먹고 온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들은 안 드셨어요. 다들 한 하랑이 이뻐요. 저 SNS 올렸어요. 하랑님하고 찍은 거. 그 일부러 하랑님이 카메라 잡고 찍어주게끔 부탁을 드렸죠. 역캠의 각도를 지켜줘야지. 처음 본 사이인데 얘기 좀 먹었어요? 네, 그쵸. 아무래도 공통점이 있잖아요. 아프리카 TV를 이용하는 시청자잖아. 그러니까 저도 BJ지만 저도 다른 BJ 반가움의 시청자예요. 특별 출연하지 않는 한. 아니 배신 아니죠. 배신이라고 할 건 없지. 그거는 그러니까 자주 가는 그런 방도 있고 그런. 그리고 한나님도 그 하랑님하고 방송 같이 한 적 있어요. 아, 저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.
인스타그램에 지식데이너 검색하면 나올 텐데. 어쨌든 이제 점점 거의 다 와가고. 그렇고요. 그래서 하랑님도 한나님하고 합방한 적 있어요. 그 할로윈 때도 합방하셨고. 저 방송은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아니면 그 그냥 매번 방송해요. 크루겨 쌤하면 들어가요. 글쎄요. 아 짬뽕푸파요. 역시 그날의 영향이 크구나. 아 사실 제가 그때 푸파 대회 할 때 사전 방송 켰잖아요. 되게 부끄럽지만 그날이 제 방송 사상 시청자 수 제일 많았던 날이야. 맵기는 많이 매워요. 그 제가 3단계는 그래도 국물 조금 남기고 거의 다 먹었었는데, 아 물론 천천히 먹는 연습했었고. 근데 4단계 때 그 10분 컷 했잖아요, 1라운드를. 예, 남순이 군대 훈련소 동기였고 대대까지 같이 갔어요. 그쵸, 맛있게 먹는 표정이었지. 그때 창현님도 그랬잖아요, 맛있게 드시는 것 같다고. 아 그래서 저는 입에서 매운 걸 싫어하지 않아요. 이제 좀 약간 인공적인 매운 재료면 이제 후폭풍이 좀 힘들지만 근데 어제 그거 먹고는 후폭풍 없었는데? 저 되게 무사히 집에 왔어요. 아 번호 교환까지는 다른 시청자들도 있는데 그건 좀 그건 나중에 번외를 해야죠. 그리고 일단은 남캠이라서 좀 별로 안 챙기는 것 같아. 역캠 무대라 그랬잖아. 하여튼 제가 그래서 아니 사진 포즈를 되게 이상 그 웃기게 하길래요 그냥 그대로 사진 올렸어요. 이 남캠끼리 사진 찍으면 정상적인 표정 안 나온다 뭐 이런 거. 남캠끼리 찍으면. 아이고. 그쵸. 좀 잘생긴 편이지. 근데 약간. 아, 고생했어요. 뭐, 그래가지고. 세상에 이런 관계도 있구나. 되게. 뭔가 이런. 사람 인생은 모른다. 그런 교훈? 아무리 제가 그 인문학 크리에이터지만 굉장히 실감을 했어요. 진짜 사람 관계는 진짜 모르는 거다. 남순이는 얼굴은 그래서 그러니까 걔가 먼저 알아보니까 내가 당황한 거지. 그쵸. 이게 인간관계 그런 거면 진짜 신기한 거예요. 그 아프리카 TV에서 그런 원래 관계가 깊었던 사이들 있잖아요. 예를 들자면 그 디바제시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친동생도 BJ시잖아요. 디바제니님 그분도 BJ지. 그리고 사촌동생 그 버블디아님도 팝이잖아. 무슨 집안에 BJ가 3명이 있어. 어차피 그 디바제시카님은 이제 그 JBS 크루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 가실 때 미리 알고 있었냐고요? 그 남순이가 그 방송국에 자기 페이스북 검색할 거면 자기 본명 치라고 본명을 써놨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인데? 그 디바제시카님의 사촌동생이 버블리아님이에요. 디바제니님은 친동생이고.
하여간 그래가지고 설마 걘가? 그래서 아니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겠지 했는데 진짜야. 그래가지고 네 그 디바제시카님하고 버블리아님하고는 사촌관계고 이제 디바제니님하고는 서로 아예 친가족. 아 지코미 지코님 미구미 미구미님 가구리님 아 삼남매구나. 그러니까 아 근데 디바지시카님 쪽은 되게 약간 닮은 점이 있어요. 그 몸매들이 좋으셔. 하... 잠깐만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까지 왔기 때문에 집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하... 잠깐 네 이제 다 왔어요. 그 아파트 입구 들어가기 전에 꺼야죠. 제가 사는 곳까지 완전히 세세하게 밝히기 힘드니까. 아니면 네 가족들이 같이 살아서요. 그래서 오늘 지금 밤에 집방은 좀 쉴게요. 아 남순업 아 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보느라 수고하셨고요. 그러면 저는 네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할게요. 네 오늘은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. 네 다음 때 봐요. 안녕.